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세수가 60조 원이 펑크가 났고, 그런데 59.1조 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수 결손이. 그 정도면 될까요? 그것도 뭐 추계니까, 저 사실은 실적이 경제가 지나가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그러니까 맞느냐,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말씀 소수점까지 맞느냐를 현재 할 수 있는 아니고요. 최선의 전망을 추정을 한 거다. 자, 법인세 올해 납부된 거 중간 예나 중간 납부된 걸 보니까요, 법인세 중간 납부된 걸 보니까 대기업의 그 매출이 급감했죠 실제로. 네. 그런데 올해 중간 예납된 법인세는 보통 얼만큼을 중간에 예납합니까? 하나는 작년에 냈던 법인세 정도의 반 정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매출을 된 것의 반 정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법인세는 그런 기준으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낸 것의 반을 추정해서 내기는 하는데, 네. 또 그 상황이 많이 바뀌면은 가결산 등을 해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예납된 걸 보니까 작년 냈던 것의 반 정도로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많이 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정도로 기반해서 추계해보니 향후 법인세는 25조 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세수 펑크 관련해서 좀 추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69.8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번 세수 펑크 약 59.1조의 지방세 결손, 이거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은 국세를 가지고 논하고 국세를 추계하고 전망하고 하는 것이지, 지방세를 뭐 추계를 하고 재정 운영을 잡고 그러진 않습니다. 국세의 약 10%가 지방세죠?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로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살펴서 이게 이 59.1조에서 지방세 세수 결손이 이만큼이 따라오고 지금 향후 더 어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제부총리께서 보고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 민생의 얘기, 여러 기관의 얘기들을 듣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결손, 아니 여지껏 우리도 국세로만 이야기해서 국세 결손은 이 정도인가 보다 또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방세에도 들어가는 돈이 10% 정도 빠지니까 지방세 결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다시 더 답변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나게 되니까, 세수가 펑크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잠깐 보세요. 골목골목마다 부가세가 우선 뭐 국세로 9조 원 정도 펑크 날 거라고 추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카페 서민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골목상권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니 그런 내용은 알 거예요. 지역카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청년들이 내일 채움 공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처럼 답변은 그래요. 아니, 그 전에 한시적인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정부가 국민이 좋아하고 세금은 요만큼 드리고 지역카페는 말이죠. 나라에서 5% 지원했으면 실제로 30조 원이 팔렸다. 그럼 그중에 10%인 3조 원을 다시 국세로 가져가요. 부가가치세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라 돈을 그냥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요만큼 주고 세금으로는 이만큼 갖고 가는 게 지역카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진행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에도 우리가 억지로 살렸어요. 정말 억지로 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푼도 안 살리겠다 그런 거죠. 그랬다가 억지로 살렸는데 이번에 또 한 푼도 전액삭감이에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답변 네. 드릴까요? 그 다음에 마저 더 할게요.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부채가 국가 부채를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띄워주세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국가 부채가 이게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내용이에요. 23년에 약 67조, 24년에 61조, 그래서 27년에 약 71조 해서 350조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얘기했는데 400조는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죠? 366조 저희가 팩트체크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를 빼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17년, 18년, 19년 동안 약 60조가 늘어났어요. 2년 동안. 이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많았어요 라고 하면서 약 350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아닌 2년 동안은 6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채무 이만큼 질게요 라고 하는 예정은 350조를 예정하고 실제로 더 늘어나겠죠. 우리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 채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게 준비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걱정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분만 더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죠. 세계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세계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세금이 들거쳤다는 얘기는 기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소득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수는 줄어서 국가에서 내놓는 돈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이 더 힘드니 내년에는 내가 그럴 걱정이 들어요. 국민 여러분,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 서민 증세할까 걱정돼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역화폐 예산처럼 내일 공제 채용 예산처럼 일자리 예산처럼 팍팍 깎으면서 아이고 내년에 와서는 총선 전까지는 안 그러겠죠. 끝나고 나면 그동안 갔던 혜택 전부 다 감면할 거예요. 이렇게 나올까봐 두려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예,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중기 재정에 의하면 약 342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만 그 비율은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포인트 국가 채무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런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코로나 이야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는 2020년에 엄중하게 발생한 겁니다. 모든 경제 현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경제의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은 전부 코로나로 설명을 하시고 수행교회님 그 장관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으셔야죠. 예.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은 정말 이 비교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경제가 다 좋은데 우리만 안 좋다.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안 좋은데 그나마 우리는 선방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 걱정을 하면서 자꾸 지출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수가 줄매도 불구하고 지출은 민생과 관련된 지출 등은 예정대로 지출한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당초보다 더 확장적으로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원래 세금이 안 거치면 지출이 줄어야죠. 그거를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겁니다. 국가 재정에서 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움이 되시면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왔지 않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뭐 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왜 세금 더 거두는 거는 안 하느냐, 뭐 일부 정세에 관해서도 뭐 의원님들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세 법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정세 법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아니, 예, 일부에서 자꾸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정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제 질문밖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또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정부가 잘하라는. 예, 생 교수님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